Times. 네,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프로야구가 개막됐습니다. 넬레넬레 오라. 넬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아리켜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넬레넬레 오라. 네. 2부 기타. 그렇습니다. 제가 야구 개막식 얘기 왜 했냐면 네. 그 경기하기 전에 그 애국가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캐리 언더우드라는 그 가수가 되게 잘 부르거든요. 그 네. 내셔널 앤썸을. 네. 근데 더 잘 부르는 사람 찾아냈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유노 베텐코트랑 게리 셰론. 통기타 치면서 하는데 진짜요? 그 익스트림 화음으로 불러요. 와 대박. 그 옛날에 사실 둘이 뮤비에 나와서 모던 월드에서 막 네. 누노가 막 코러스 나오면서 네. 했었잖아요. 네. 아, 그 조합으로 애국가를요? 네. 아, 굉장한데요? 그래.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아, 역시 또 국가를 잘 부르는 아티스트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게리 셰론도 뭐 워낙에 노래 시원시원하게 잘 부르니까 저도 저기 예전에 익스트림 내한 공연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기타 엄청 잘 치죠. 저는 누노 기타 치는 게 두 번 봤는데 네. 그때랑 이제 기타리스트들 다, 어, 그, 다 모여가지고 왔을 때 G5인가 뭐 그때 뭐였죠? X 에, 뭐 어쩌고였는데 뭐, 맞아 그거 그, 할 때 제왈드도 네. 오고 네, 맞아요. 맘스틴 네 잉메 맘스틴 있었고 스티브 바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토시나바시 네 토시나바시까지 있었을 때 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누노는 진짜 기타를 정말 뭐랄까 떡주물로 치죠. 어, 너무 잘 치는데 네. 다른 사람의 영역이랑 진짜 다르게 잘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로 정확도와 어떤 속도감과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 어, 너무 충격적인 네. 느낌의 정확도로 잘 치기 때문에 약간 좀 기계공학과 학생이 기타 치는 느낌이라 맞아요. 그냥 진짜로 타자기 치는 그런 느낌 타자기 치는 느낌이야. 정말 충격적인 그런 안정감의 연주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운드 자체가 양질의 사운드는 아니에요. 아, 기본적으로 왜냐면 누노 베텐코트가 잡는 사운드가 하이게인 사운드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약간 크런치한 예. 수준 정도의 오버드라이브 살짝 걸어놓은 사운드를 눅눅한 사운드로 치는데 그 남들이 진짜 게인 풀게인에다가 공간기 다 적셔놓고도 못 내는 플레이를 그걸로 하고 그걸로 있으니 그걸로 하고 있으니 그 사운드가 너무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표현해내기 제일 어려운 기타리스트 톤이 뭐냐 하면 저는 누노 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때도 사실 누노 베텐코트와 오시번의 가장 유명한 콜라보는 N4 빈티지가 제일 유명한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은총 씨랑 같이 했었을 때 이게 340만 원짜리였거든요. 이때 선생님은 어, 이 기타를 치려면 네 명이 필요해서 N4다. 뭐, 그런 식으로 N4를 치려면 뮤트를 잘하셔야 한다. 그리고 네. 저는 잘 치면 정말 좋은 기타. 근데 아마 아닐걸? 약간 잘 칠 수가 없다. N4를 잘 친다라는 거는 그냥 뭘 갖다 줘도 기타를 겁나 잘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쳐야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도 보면 세이머 던컨의 5군 액픽업이랑 빌로렌스의 브릿지 픽업. 맞아요. 빌로렌스. 네. 이번에도 똑같아요. 빌로렌스와 세이머 던컨인데 이제 세이머 던컨이 이번엔 텔레 스타일이다 보니까 빈티지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5급 아, 픽업이 아니고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N4가 스트랩형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위쪽이 이렇게 싱글 컷어웨이로 되면서 텔레 형태라 그래서 N에 텔레 해서 이제 넬레가 넬레. 된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넬레넬레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 이게 이름으로 보면은 넬레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닐이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닐, 있는 그 스펠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텔레에서 닐, 아무래도 그 기인한 거기 때문에 네. 넬레라고 넬레가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넬레 스탠다드. 네. 네, 누노 베텐코트의 넬레넬레 넬레넬레 스탠다드. 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넬레넬레 두 번씩 해야 돼요. 넬레넬레 그리고 이게 전장이 되게 작아요. 94.5. 네. 굉장히 이게... 짧네. 넬레넬레 짧네 짧네 짧네. 네. 두 번씩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주세요. 넬레넬레. 은총이가 나를 커트하다니 이런 날도 오네요. 네. 자, 근데 넬레넬레 이거 쫙쫙 달라붙네 입에. 쫙쫙 붙죠. 넬레넬레. 네. 다음 시간은 넬레넬레 디럭스. 자 오늘은 399만원 다음 시간은 499만원 오야 갑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4.5cm 짧네 짧네. 무게는 2.83kg 굉장히 가벼워요. 뱀네 뱀네. 네. 두께는 네, 44mm 12프레트 뚤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스원패쉬 매트 피니쉬가 사용되어 있어서 그냥 나무 그 자체 나뭇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 피니쉬고요. 4개는 메이플에 역시 매트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꼭 누노 거는 다 이렇죠. 마감이 네. 뭔가 나무 그냥 네. 나무 토막 그 그대로 느껴지는 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여기다 그러니까. 뭐 나사못 박아놓고 맞아요. 뭐 네. 화려하고 이런 건 진짜 거리가 멀죠. 자 헤드머신은 그로버 익스클루시브 18대1 기업인데 그래도 여긴 금장입니다. 네.
그나마 저 좀... 여기서 부족한 서스테인을 여기서 벌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너트는 블랙터스크 엑셀러트 43mm이고요. 지판은 버드아이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이머 덩컨의 빈티지 스택 픽업이 4개 달려있고 브릿지에는 빌로레스의 L250, 그래서 아마 N과 같은 그 기조의 사운드가 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볼륨 6웨이 프리웨이 울트라 컨트롤. 이게 뭐 우리가 뭐 다이나믹스 9, 다이나믹스 10도 있지만 이제는 6웨이 프리웨이 울트라 컨트롤까지 나왔어요. 이게 백 기어까지 있는 매뉴얼 네. 기어가 좀 똑같아요. 네, 매뉴얼 기어 똑같죠. 여섯 개 똑같습니다. 4, 네. 5, 백. 백. 예. 그렇죠. 고도에 GTC 201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야, 이게 제일 그렇죠. 이 저 매뉴얼 선생님 우리 다 매뉴얼 아닌가? 나 면허? 나도 매뉴얼. 다 매뉴얼. 네, 다 이게 매뉴얼로 했었는데 그 트럭으로 하면은 이제 1단으로 안 하고 보통 2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처음에 클러치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 정말 시동 꺼먹었던 기억이 다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또 매뉴얼이 그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죠. 조작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면은 톤을 또 찾아가는 그 재미가 진짜 매뉴얼 차를 다루듯이. 그 아까 보면은 웃긴 게 이 매뉴얼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꼭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다. 가운데서 이러잖아. 괜히 한번 이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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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걸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신호 걸리면 괜히 중간에 놓고 한번 쏘죠. 다시 3단으로 꽂고 또 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이래. 여기서 갈 때 그냥 이렇게 중간에서 꼭 그걸 한번 이렇게 한다. 그 매뉴얼 운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 이제 조금 도로 타면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중립 놓고 가다가 이제 신호 대기 섰는데 다시 신호 뚫렸어. 그거 다 밟아야 된대. 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뭐 다시 1단 넣어버린 거야. 지금 40km인데 그러면 차 막 뭐 이러고 엔진 브레이크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야. 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3단이면 4단을 꽂았어야지.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너무 옛날 사람 이야기인가? 매뉴얼을 하던 분들의 이제 운전 습관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른손이 올라가 있고 여기에 왼손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오른손 핸들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이거죠. 이거 여기 패드시프트니까. 맞아, 맞아. 저도 여기 스위치거든요. 버튼 버튼식. 되게 그러니까 어색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번씩 그 새벽에 차 없을 때 그냥 이제 수동 모드로 해놓고 이제 그 이거는 못하니까 이 패드시프트로 갑니다.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RPM을 거의 이제 7000까지 쪼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막 차가 되게 많을 때 요거 잘 쓰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엔진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발 안 쓰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매뉴얼 모드 한 번씩 이제 뒤통수 이렇게 네. 그렇죠. 한 번씩 쿵탕쿵탕 하고 갑자기 막 RPM 막 4000 넘어가고 진짜 기어 타임즈 같다. 왜 기어라 기어라 그럼 차 용어가 그러니까. 많다. 아니 귀엽다. 우리가 정말 매뉴얼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이렇게 매뉴얼처럼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네. 한 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원래 평소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부터 1단을 셋 이제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 모양이라 네. 저희가 이쪽에서 제시한 모양대로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 위쪽, 네 이쪽이 1 그리고 그 밑에가 2, 2 밑에가 3 그리고 다시 그 뒤쪽으로 가서 거기가 6입니다. 6, 네. 6 5 4 그렇죠. 그래서 1,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넥 픽업입니다. 네. 넥만 따로 들어요. 이게 이제 세이머 덩컨인 빈티지 스택 사운드인 거죠. 네. 그리고 2단은 이제 넥과 브릿지가 패럴렐로 들어갑니다. 패럴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3단은 브릿지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죠. 4단은? 그러면 이제 4단은 넥과 브릿지가 시리즈로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단은 이제 시리즈인데 아웃 오브 페이즈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꽥꽥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6단은 뭐냐면 패럴렐인데 아웃 오브 페이즈야.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능을 올리진 않고 성능을, 점점 저하시키고 네.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범주에서 쓰는 건 1, 2, 3단입니다. 네, 그렇죠. 1, 2, 3, 4까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넥 그리고 2단에는 브릿지 넥 패럴렐 그 다음에 3단에는 브릿지
브릿지. 그 다음에 4단에는 브릿지 4개 시리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단은 시리즈의 아로우 페이즈, 6단은 패럴렐의 아로우 페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 6단은 기본적으로 아로우 페이즈, 네. 1, 2, 3, 4가 일반적인 사운드. 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이런 순서로 들려드릴 필요가 없이 1, 2, 3, 4, 5, 6 그냥 계속 돌릴게요. 아, 그렇게 네, 그렇게 1, 2, 3, 이렇게 4, 5, 6. 네, 그렇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돌리겠다는 거죠? 아니 아니 그렇게 돌리면 안 되고 1, 2, 3, 4, 5, 6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단입니다. 아, 네. 2단이고요. 하네요. 확실히 시리즈 느낌이 딱 나죠. 시리즈 아로페이즈 5단인데? 아니, 이렇게 페이즈가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이, 돌죠. 패럴렐의 아로페이즈 이건 뭐 거의 차 그냥 뒤에서 미는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마샬로. 아, 이거. 오, 굿. 진짜 건조하다. 짧아. 금장 이렇게 짧은 거 저 금장을 뒤집어서 달아도 더 짧아지는 거 아니야? 역 아니야 역? 역 역 서스테인? 나 이렇게 짧은 금장 처음 봐. 뭐 닮은 거 같아. 뭐가 없어 이렇게. 네. 뭐 압축계 눌렸어. 네. 야, 잭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기타 고장 난 거 같아. 제대로 아로우 페이즈네요. 네, 강렬합니다. 네. 뭐 메이킹은 뭘로 해? 그러니까 뭐 일단 한번 해보죠. 아무 생각 없이 클린톤 안 했죠? 6단? 운전하는 중. 이거는 이걸로 쳐야지. 그렇지. 아, 뭐 내가 뭔 생각을 해 이걸로. 후지는 그거죠.
네, 마샬 게인 들려주시죠. 마샬 게인 누노 많이 했었군요. 제가 시연곡을 누노 걸 안 해가지고 뭐 지금이라 좀 길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길게 좋습니다. 썼습니다. 네. 마샬 게인 이거밖에 안 먹어. 이 구운데 구. 어 그러네요. 많이 좋네. 이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 제가 뭐가 이거 이렇게 없어. 다른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싸이월드 들어가 봤거든요. 싸이월드요? 네. 접속돼요? 네 돼요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다 우리... 복원이 안 돼서. 아~ 근데 이제 미니 그 우리 이거 뭐죠? 미니미. 어 미니미 룸이 있었잖아요. 어. 거기에 제가 그러니까 되게 아는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 뭐라 적혀 있었냐면 누노총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누노총. 아 누노 너무 좋아했었어. 엄청 좋아했었구나.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아, 맞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누노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았었고 네. 은총 씨랑 누노랑 플레이 스타일이 또 잘 어울려서 누노의 그런 엄청난 영향력. 어 그러게 분명히 우리한테 있긴 있었는데 누노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었다. 아, 제대로 파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네네. 기타리스트였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누노의 넬레 스탠다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기타 사운드가 너무 건조하니까 야, 뭐, 목이 아 연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너무 건조해. 아 그렇습니다. 자, 워시 번 정말 씻어내고 태워버린 개인 사운드. 아무것도 남아 있나? 오늘 왜 저러지? 저 사람? 잿빛만 남은 사운드. 잿빛 사운드. 재만 남았어요. 넬레 거기다가 이제 뭐 스트랩 형도 아니고 텔레 형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이나 네. 네.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누노가 그 M4 모델 보면은 플로이드 로즈인데 저는 누노가 암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써. 암을 안 꽂잖아. 안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저걸 해놓고 저렇게 하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맞는 걸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암을 쓰지도 않는데. 그죠. 누노가 저 6개나 다 쓸까 톤을 6단이나?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요. 1단 아니면 6단 쓸 것 같아. 1단 아니면 6단. 네. 극단적인 그러게. 거 아니면 완전 다 망가진 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Extreme Dry 이렇게 되겠습니다. Extreme Dry 정말. 네. 슈퍼 드라이죠 진짜로. 네. 잿빛 사운드. 다 태워버린 거죠? 아, 네. 다 태워버렸어. 다 태운 다음에 잿빛, 씻어낸 사운드. 잿빛 사운드 드리겠습니다. 잿빛 사운드 알겠습니다. 씻어내고 태우고. 산화 사운드.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 누노가 치면 세계 최고의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양상의 스쿼드가 나왔어요. 네. 본적 없는. 익스트림하죠.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은총씨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2, 디자인 13, 네, 총점은 7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2, 디자인 15, 총점 72점. 평균점수 72점. 근데 이 기타는 지금 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노 하면 M4로 떠올리지 얘를 떠올리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 지금 이거가 이제 다시 주력 모델이 되려면 실제로 이번 앨범 익스트림이 그 신보 앨범 녹음을 했대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뭐야 그 기획사 그렇죠. 거기를 못 찾아서 지금 녹음은 되는데 앨범 못 내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 기타 녹음을 했대요. 네네네. 네, 그러면 나와야 되겠구만. 뭐 어떻게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무대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이제 그렇죠? 이게 이미지적으로 박히는데 아직은 그래도 결국 M4지 않나. 아,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M4를 뛰어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같은 계열의 M4는 스트레시고 얘는 텔레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이제 묻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N4만큼이나 이제 넬레가 익숙해지려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확실히 더 필요하다. 왜냐면 가장 최근에 콜라보였기도 했고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갖고 무대를 많이 뛰면서 눈동 자증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냥 N4의 텔레 버전인가 보다.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리치 코젠처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치 코젠이 처음에 이제 재팬 스트레시 먼저 나왔잖아요. 메이플렉 하얀색. 네. 그러다가 오히려 텔레가 역전됐죠. 리치 코젠과 텔레가 역전이 됐죠. 네, 텔레가 네. 진짜 메인 기타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뇌이징을 시켜야 됩니다. 네, 뇌이징. 뇌이징. 네, 뇌이징. 또 이거... 며칠 몇 달 몇 년 전인가 그때 그 왕좌의 게임 칠 때는 화려한 재즈 마스터를 쳤었어요. 맞아. 그 뭐 2천만 원 가까이. 그 뭐 팬더에서 나왔던 맞아요. 막 화려한 거 진짜. 그 왕좌의 게임을 이걸로 치면 너무 왕하고 안 어울려. 아니 왜냐면 신화의 게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말단 신화의 게임. 아니 말단 그게 아니라 이거 노비의 게임이야. 아, 노비의 게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간 마구간 느낌이잖아. 예. 마법관의 그 볏짚 볏짚 느낌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편의성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 12, 12 왜냐면 진짜로 불편해요. 이 기타는 솔직히 유저 편의성이 정말 없고 솔직히 그래서... 가벼운 건 인정. 가벼운 건 인정. 가볍고 텔레 정도는 줘야죠 그래도. 그렇죠.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일반적인 텔레보다도 톤의 활용이니까 톤 개수도 많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톤 6개가 전부 다 난이도가 높은 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를 기타의 퀄리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게 주의를 야, 좀 주의사항을 약간 이렇게 조심해서. 드리는 거다 이런 느낌.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다 30이 넘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좋은 기타인데 여러분들 쓰기 쉬운 기타는 아니고 이거 갖고 의도한 대로 톤을 내는 순간 이미 고수예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고 진짜 왕좌의 게임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누노 거 나 누노 거 만 쳐. 누노가 짱 제일 좋아. 이런 분들이 사셔야 되지. 뭐 나 이것저것 다 할 거야는 사실 좀 힘들지 않겠는가. 맞아요. 이걸로 기타 잘 치시면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정말 오래 수련한 경호원이 나무젓가락 벽에 꼽는 거랑 비슷한 거야. 뭘 줘도 누구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훌륭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3.33. 네. 낮은 점수가 아닌데 이상하게 낮게 느껴지는 넬레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넬레 디럭스입니다. 과연 어디가 더 디럭스해질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